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먼저 와서 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소식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우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왜 미리 천사가 와서 이름을 먼저 전해주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 위대하신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알고 있던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막연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린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은사 받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어디에 서시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시겠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 소리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소리를 합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홉 가지 은사와 아홉 가지 열매가 주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각자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합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아홉 가지, 열매가 아홉 가지 합치면 18가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다음 같은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문도가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모였다면 그들은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였다면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 에베소서 1장 2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돌멩이 하나에도 바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풀 한 포개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만물의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세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기에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한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은 지식을 공유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문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는다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민족이 초토화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운명이 풍전 동화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런 금방 꺼져버릴 같은 이런 민족이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낙심해서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했더니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내가 행하려 하노라. 그러면 살구나무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로 요약됩니다. 결론이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리와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열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의 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건을 기록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 40년을 걸어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건은 언제 책이 기록됐느냐 하면 이 사람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 40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던 것으로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기록했던 것으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 가운데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사건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때가 모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까지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 의해서 보고 목격한 것을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는 약 1500년, 신약 역사는 100년 정도 기록한 연대가 약 1600년 동안 전체적으로 성경 66권은 기록되게 됩니다. 기록한 사람은 33명에서 3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건을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을 거쳐라, 원망을 거쳐라, 원망하면 너 죽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원망을 거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신약이 와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옮겨오면 모세 시대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은 인도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다툽니다.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는 집에 돌아가서 다투고 싸웁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싸웁니다. 난장판입니다. 대단히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겠지만 한국 교회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목 다짐을 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성전에서 휘두릅니다. 마치 광야에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의 종이 성도에게, 성도가 주의 종에게, 성도가 성도 관계에서. 그리고 소위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갖고 계신 분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싸웁니다. 다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을 써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건을 보여줄 테니 이 사실을 네가 알고 내가 표징을 보여줄 테니 다시는 원망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신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름 하나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복음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광야에 나온 사람은 열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열두 지파가 나왔는데 이 열두 지팡이는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뒤틀어져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언제 잘려진 지팡이인지 모릅니다. 나무의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모릅니다. 무슨 나무의 종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명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내 앞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12명 지휘관이 12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7장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팡이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지팡이가 레위 지팡이인데 레위 지팡이는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각각 자기 이름을 쓰라 했습니다. 12개 지팡이가 각각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팡이에만 하나님께서 내가 쓰라고 하는 이름을 쓰라 했습니다. 이 이름을 새겼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도둑입니다.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렸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찌 된 일인지 이 사람 지팡이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아론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택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지팡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라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 잘라진 지팡이, 뒤틀어져 버린 지팡이인데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정금하게 12개 지팡이를 갖다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24시간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겨우 하룻밤 지나고 난 후에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그 정금하가 앞에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각각 사람들 이름을 쓴 지팡이 11개는 본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론 이름을 쓰라고 한,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썼던 그 세계에 왔던 레비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우미도 꽃,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살구나무가 되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왜 나무 얘기를 할까요? 원망하는 하나님 백성 앞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도 환경이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살한다는 것은 죄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절박하기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런 내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곤고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은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꿈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른 막대기, 뒤틀어진 지팡이, 꼬여버린 지팡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사람 손때만 잔뜩 묻어서 반질반질한 지팡이.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 이야기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따라하십시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주님이 소경 눈 떴을 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잘려졌어요. 나무가 나무 스스로 잘려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무슨 마른 막대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다 꼬여 있습니다. 뒤틀어진 지팡이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쇠파에 시달려서 반질반질해져 버렸습니다. 내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릴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지팡이 같은 내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쓰라는 이름을 쓰라.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 아론이란 이름은 복음적으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이름을 쓰라는 그 하나의 이름 아론은 신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이루실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민수기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수없이 실패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나는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나는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내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이름 하나 새겼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죽어버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름을 새겼더니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최첨단의 과학이 앞으로 더 발달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 전에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세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마른 막대기 같은 너 인생 속에 기록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기록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내 마음이 기록될 때 나는 너를 살려내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죽은 지팡이를 살려낸다는 건 땅에 꽂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팡이 살려내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은 위대하신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레위 같은 저주받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며 나는 너를 돕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잘려진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언제 잘려진지 모릅니다. 다 잘려져 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다시 살려낼 거야.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너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른 막대기에 살려내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따라서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 예수 이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따라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 이름 하나 새겼더니 살려내실 때 금방 살렸다가 시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러온 후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본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1500년 전임 사건이 1500년 후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고 열매 하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귀한 말씀은 오늘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12개의 지팡이를 정금하관에 갖다 놓았는데 이튿날, 다시 말씀드려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아론 이름 새겨진 네비 지팡이는 우미 돋습니다. 순이 납니다. 꽃이 폈습니다. 살구 열매 열렸어요. 땅에 꽂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갖다 두었습니다. 이름 하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구별되는데, 본래는 이 살구나무라는 뜻은 히브리어에는 사케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이런 봄이 시작되면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을 다 이뤄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농부가 가꾸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항상 관리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추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찾으라고 낙심하고 염려합니까? 내일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초월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앞에 우리나라는 많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민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가정에 지금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너무나 하나님 보이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할지라도 시리에 처져 있는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세요? 마른막대기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마른막대기 같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본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재질의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재질의 나무라 할지라도 살구나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꽃을 피워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 안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때때로 실망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께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